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만나보시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데일리 오늘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 세 번째는 나스믹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뭐 잘 알려져 있는 제약회사 의약품 위탁생산을 하는 삼성 그룹 내에 CMO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뉴스가 됐던 바이오진의 레카네마의 임상 3상 효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수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좀 장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생산 파이프라인을 좀 확대함으로써 최근 상반기 수주 증가량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들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여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겠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력을 좀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천 송도에 산업시설 용지 매입을 하고 바이오 캠퍼스의 추가 증설을 나설 것이다라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4공장까지 가동이 이루어지면서 내년에는 매출이 3조 원을 좀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기관성 매수세가 뒤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의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가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리조트와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PCR 규제 완화가 일단은 수혜주로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무비자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일본 VIP의 드랍백이 상당히 증가한다라는 소식들까지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반영됨으로써 9월 카지노 매출이 392억 원을 돌파를 했고 전년 동월 대비 312% 증가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뚜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성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후에 좀 눌림목 자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200일선과 120일선의 장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눌림목 N자 파동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파라다이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파라다이스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파라다이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어제 교보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폭발적인 증설로 단기간에 글로벌 1위에 오른 만큼 앞으로의 수익성과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 무비자 정책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하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소식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봤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